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DB 프로미와 이제 울산전쟁, 네, 오늘 계속해서 펼쳐지는 경기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이게 풋백 들어갑니다. 좁은 공간 김경민의 우중간 석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김경민 석점. 픽샷이 터집니다. 차윤호가 왼쪽 김창근에게, 김창근 뛰어들면서 블락. 그냥 천천히 좀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득점이죠. 골밑에서 불렀고요. 안쪽으로 영리하게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5점 차 리드를 한 채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2쿼터에 찾아뵙도록. 마지막에 석점을 꽂아 넣으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가져왔던 DB입니다. 네.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골밑에는 차현우 왼쪽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골밑 이제 삼성이랑 붙을 거거든요. 오, 블락! 아, 영리한 패스가 들어갑니다. 자, 좋은 턴 이후에 앞쪽으로 연결.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좋다고 말아봐.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김경민. 아, 수비 앞에 두고 들어! 팀의 아, 차현호 선수가 차현호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칙까지 분명히 날려버렸고요. 탑으로 보건에게, 보건 석점 꽂힙니다. 자, 이번에도 역습기에서 고건입니다. 고건 득점에 성공합니다. 박수를 다시 한번 받고요. 빼줍니다. 오픈 찬스 정확합니다. 김창근 이제 좌중간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키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시간은 6초가 남았고요. 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하진 않았어요. 네, 마무리까지 한번 노려봤던 김창근 선수였지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DB로서 포기하기는 이르죠. 그렇죠. DB가 그렇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요. 자, 골밑에서 가볍게 올려놓는 자, 김경민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엔진이 잡아냈습니다. 안쪽으로 엔트리 패스 들어갑니다. 차윤호 성큼성큼 자,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앞에 좀 벽이 높았죠. 자, 그러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뺏어냈습니다. 김정원의 어쨌든 빠르게 넘어갔어요. 아, 리버스 레이업 들어갑니다. 9번이 있는데 못 봤어요. 네, 전적의 탑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따라가요. DB는 좀 남아요. 하지만 경기 안 끝났어요. 네, 아, 이번에도 김창근 선수입니다. 공을 따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준 선수가 쉽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경기 울산현대모비스와 원주 DB 프로미의 경기는 51회